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BMW 520T X드라이브 모델이고요. F10 모델이에요. 이 모델. 장을 보시다가 차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후진이 안 된다고 해서 저녁에 견인해서 입고가 되었고 오늘 이제 차량을 확인해 봤어요. 확인했는데 차량이 안 간 이유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올려드렸던 프로펠러 샤프트 요크 불량 증상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다시피 디퍼렌셜을 탈거해 놨어요. 지금 여기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. BMW F10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X드라이브 이 모델은 요크의 손상이 되게 많은 차량 중에 하나예요. 지금 여기도 보면 이 스플라인 부분이 여기가 다 먹었어요. 근데 아주 심하게 먹진 않았고 쓸만은 한 정도로 먹어서 디퍼렌셜을 통째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내린 이유는 이제 디퍼렌셜 실에서도 누유가 있어서 그냥 아예 탈거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플랜지 부분 안쪽을 보면 기아 스플라인 부분이 아예 없어졌어요. 입구 부분하고 저 안쪽의 부분은 남아있고 중간 부분은 아예 민자가 됐죠. 이 요크 부분은 따로 부품이 공급되는 부품이 없어서 이건 제작을 했어요. 거의 뭐 동일한 퀄리티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이빨이 멀쩡하게 이 스플라인이 물론 이제 예전에도 댓글에 보면 뭐 정품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. 못해요. 못한데 정품도 이게 갉아먹는 상태고 또 하나는 물건이 없어요. 좋네 안 좋네를 떠나서 일단 요 부품 하나 때문에 디퍼렌셜 어셈블리를 교환해야 돼요. 한 4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. 사실은 선택지가 없죠. 요렇게 해서 교환 작업을 할 거예요. 후진이 안 되는 영상은 제가 찍지 못했어요. 밤에 입고가 돼가지고 아침에 밀어서 넣는 바람에 타이어가 문제네? 하체 작업하다가 보니까 타이어 이 안쪽이 이게 편마모가 굉장히 심해요. 지금 안쪽 부분이라 보통 차주분들이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바쁘게 다니시다 보면 안쪽을 못 볼 수가 있거든요. 바깥쪽도 얼추 되긴 했지만 안쪽은 완전히 지금 다 닳아서 철심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차주분은 이걸 모르시고 계셨죠. 이제 리프트를 떠봐야지 사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이 교환할 때가 됐고 안쪽은 교환 주기가 훨씬 넘은 상태죠. 그래서 양쪽이 달리 마모가 된다는 거는 이 휠 얼라인먼트에 문제가 있는 거라 타이어 교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교체를 하시고 휠 얼라인먼트까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하체는 지금 눈으로 봤을 때 별로 크게 휠이나 그런 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얼라인먼트 장비에 올려서 이게 수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이제 앞타이어 편마모는 없는데 이 마모 한계선에 거의 다 와 있거든요. 지금 타이어가. 그래서 뭐 심각하진 않지만 앞뒤 타이어 전체 다 같이 교환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거기다 X드라이브이기 때문에 타이어의 사이즈에 편차가 생기면 이 트랜스포 케이스라는 요 부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예 네 짝을 한꺼번에 세트로 교환하시는 걸 지금 추천을 드려야 되고 일단 4짝 교환하고 얼라인먼트까지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.
있죠? 조금 더 마음에 안 들어? 네? 조금만 더 이쪽? 네. 이쪽? 전체적으로요. 네. 네. 들어가도 아니 불이 거치도록 허리 나가시면 허리 잘 안 나가. 네? 허리 잘 안 나가. 내 허리가 좀 맨날 월요일에 출근하시면 아니 디프 위치가요 사장님. 응? 위치가 거꾸로 가잖아요. 위치가 거꾸로요? 얘가 이쪽인데 그 빼는 게 여기 있는데 그런 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. 좀 이상하다는 뭐라고? 그냥 늘어버리네? 좀 이상한 게 아니라 많이 이상하지. 모르고 나도 그냥 꽂고 있어. 초짜 아니야? 다음엔 굳는 거거든? 나사고정제 발라주고 체결을 해야 돼요.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? 이렇게까지는 뽑아 놔도 돼. 이거 없이 너무 짧지 않아? 아니 짧은데 난 이거 없이 그러니까 안부장 토크나 우리 이거 파이프랑 토크나 똑같다니까. 이게 뭐가 다른 건데. 난 몸무게가 40kg고 저 60kg밖에 안 나가요. 하나 무게도 10kg 안 돼요? 굉장히 외소해요 저. 파마텍스 그리스를 좀 많이 바르고 이게 그리스가 없으면 더 유격이 생겨서 망가질 수 있으니까 잘 안 들어가네 장갈이가. 이거 먹어서 그런 거 보네. 아까 살짝 벗어놨는데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남들은 다 넣었는데 너만 못 넣는 거야 그런 얘기잖아 그치? 네 걸렸어. 어우 팔 아파. 됐어. 너무 좋아서
뒤에 얼마나 틀어졌어? 뒤쪽 캠버가 누우면서 토어가 자빠졌나 봐. 캠버가 누우면서 토어가 틀어진 것 같고, 보통 BM들이 캠버가 많이 누워버리니까 아 이젠 펴먹으면 안 먹겠지? 그냥 뭐 이 정도면, 그냥... 안 먹을 것 같아. 왜냐면 어차피 위시번 형식이라 그치. 내려가도 뭐 캠버 변화가 없으니까 타이어 한번 보자고. 이게 타이어는 지금 그 미쉐린 크로스 크라이밍? 지난번에 제가 눈길에서 잘 달린다고 했던 그 타이어인데 그 머스탱 버블 텐데 나보다 나는 갑니다. 다 못 가네. 제 타이어는 미쉐린 크로스 크라이밍 이 타이어를 사용해요. 그 다음 버전 모델이에요. 아, 이 고울이구나. 얘는 뭐 거의 눈길에서 안 미끄러지더라고. 아, 골 진짜 시원해 얘네들. 내가 타이어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아, 내가 진짜 써보니까 타이어 너무 좋아. 미쉐린 광고 안 들어오나? 이거 내가 원은 내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진짜 뭐 눈길에서 잘 달린다고 영상도 찍어줬는데 미쉐린 담당자들 전화 한번 부탁드릴게요. 메일 주소 밑에다 깔아놓을 테니까 비즈니스 메일 미쉐린 연락 기다릴게요. 미쉐린 화이팅. 좋다 이거. 나도 이런 거 하나 끼고 싶다. 가자고. 내가 배달해 줘야 돼. 여기 타이어에 여기 락볼트가 장착돼 있어가지고 락볼트를 제거하려고 해요. 이게 사실 휠 안 훔쳐가거든. 그래서 이거 하려고 지금 타이어를 준혁이 키 높이에 맞춰서 차를 떠는 거야. 앉아버리네? 예? 아, 이게 네. 서서하는 높이 아니었어, 이 높이가? 예, 예. 아, 빨리 내리기 위해서. 안부장이 차를 맞추면 보통 내가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, 이렇게. 힘들어, 아, 같이 일하기. 인플루언서들을 두 명을 만나. 연예인을 만나고, 이섭을 만나고, 200만 유튜버의 버프를 받아서 앞으로 목이 올 거야. 어우 추워. 네, 안녕하세요. 차 배달하고 갈게.